수세기 동안이야. 뭐라고? 수세기. 그 센츄리가요. 100년이기 때문에 숫자가 나온 거라고 봐야 돼. 그래서 for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people 사람들은 have enjoyed냐 have been enjoyed냐인데 해석해 보면 자, 따라하세요. 이익들을. 그 허벌 티. 허벌이 이제 그 뭐예요? 허브. 허브 차들의 이점을 즐겼습니다. 목적어가 나왔으니까는 수동태로 쓸 수가 없는 거야. 인조이드가 와야 돼요. 즐겼습니다. Nothing warms and soul. 이 뭐요? 몸과 마음 따뜻하게. 그 따뜻하게 해주는 몸과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요. 뭐뭐처럼 like가 되겠죠. like 동그라미 holding이 ing 동그라미 잡는 것처럼. Fragrant가 무슨 뜻이니? 향이야. 뭐라고? 향. 향 있는 스팀이 뭐예요? 증기. 증기야. 증기. 수증기. 향이 있는 그 수증기의 컵. 향, 증기가 올라오는 향 있는 수증기가 올라오는 컵. 허벌티의 그 컵처럼 컵처럼 몸과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코마 동그라미. 그 다음에 뭐가 써야 돼? ing 되었죠? inhaling. 됐어? 네. inhaling이면 들이마시다가 되는 거야. 이거에 반대말 밑에다 적으세요. exhale. exhale 하게 되면 무슨 뜻이야? 내뱉대가 되는 거야. ex, ex. in의 반대말은 ex야. 그러니까 이건 뭐야? 들숨이야? 날숨이야? 들숨이지. 어. 날숨이라고. 들이마시는 것은. 이것에, 됐죠? 이것에, 그러니까 이치가 되겠죠? 뒤에는 이치 아니에요. 서브틀, 미묘한. 스텐트가 향이야. As you 천천히 뭐라고 지금 어떻게 했어? 씹하면요 훌쩍훌쩍 마시다라는 표현인데 천천히잖아, 그지? 그러니까 ly가 되겠죠. 다시 갑니다. 예. 몸을 따뜻하게 주는 것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뭐만큼 잡는 것만큼. 이게 잡단 얘기는 냄새를 맡단 얘기 되겠지? 예. 향 있는 수증기의 컵에 허벌티의 향 있는 향을. 아 미안하다. 냄새 맡는 것만큼. 스티밍부터 가려열고요. 허벌티까지 가려닫자. 허벌티에 그 수증기 나는 컵의 냄새를 맡는 것만큼 몸과 영혼을 따뜻하게 해준 건 없었고 그리고 들이마시는 것은 이것의 미묘한 향을 들이마시는 것만큼 한 것 없었어요. 네가 뭐 할 때? 조금 조금씩 들이마실 때. 됐지? 네. So 그래서 you don't have to. 너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제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능동태로 갈게요. BPP 아니에요. 제안할 필요 없어요. 누구를 제안할 필요가 없어? 우리와 똑같은 거 ourselves가 되어 있죠? 우리 자신은 위기 때문에 ourselves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목적어가 같잖아요. 우리 자신들을 제안할 필요가 없어요. 뭐를 제안하는 거야? 카페네이트. 뭐라고요? 카페인이 든 저기 비버리지가 음료수야. 그러니까 카페인이 든 음료수에 우리 자신을 제안할 필요가 없어요. 뭐뭐와 같은이죠? 그럼 like 커피와 같이 코마 동그라미. 그리고 무시할 필요도 없어요가 되겠지, 그지? 됐어?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안 나오니까 ignoring으로 갈게요. 동사로 쓴 건 아니고 무시할 필요도 없어요. 무시해. 아, 무시하면서 이렇게 하자. 무시하면서 그 세상의 허브를 무시하면서 which 쓸래? 왜 쓸래? 우리는 따라서 우리는 can enjoy 즐깁니다. 향을 즐깁니다. 주어동사 목적어 다 나왔는데? 네. 주어동사 목적어인데 왜 위치야? 완벽한 문장이잖아 지금. 그럼 외우러 가야겠지. 네. 외우지. We can enjoy, 우리가 즐길 수 있는 향, variety, 다양성, nutrient, 영양소, and 심지어 그리고 염으로서 엄청난 건강적인 이익들을 즐기는 그 허브티의 세상을. 그래서 where가 꾸며주는 건 월드가 되는 거야. 누굴 꾸며주고 있던 거? 앞에 있는 월드 꾸며주는 거. 그 허브티의 세상을 무시할 필요가 있다 없다? 무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시하면서. 됐어? 네. 야. 얘 누구야? 기준이 하고 있는 거야? 네. 표시하고 있는 거야? 동그라미 네. 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아니네, 진짜. 네? 뭐? 네? 뭐? 예? 예. 네. 똑바로 해. 네. 자, 드링킹이에요. 드링킹, 동명사 주어가 되는 겁니다. 주어 표시해줄게요. 허벌티를 마시는 것은 또한 누가 주어야? 드링킹이 주어라 그랬지? 네. 기브스, 줍니다. 누구에게? 어스. 이번에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아니지.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바쁜 날에서의 기회를 줍니다. 됐죠? 네. 자 따라하세요. 기회. 기회. 어떤 기회? 뭐뭐 할 기회가 되겠지. 네. 그건 투부정사 했죠. Take a bit time. 시간을 가질게. 누구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가질 기회를 주게 됩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to take가요. 앞에 있는
opportunity 팀을 꾸며줄 겁니다. 됐어? 됐어? 네. 오케이. 테이스팅 동그라미, 엔드 동그라미, 세이버링 동그라미. 테이스팅 맛을 보고, 그리고 세이버링 음미하는 것, 이렇게 해야 돼. 한 번에 가야 돼. 맛보고 음미하는 그것은. 됐어? 네. 이거를 허벌티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테이스팅 앤드 세이버링을 맛보고, 야, 야, 봐봐. 봐봐. 맛보고 음미하는 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지.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보는 거야. 그래서 프로바이드에 S가 붙었어요. 얘네 책에서. 애들 많이 들릴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네. 허벌티들을 맛보고 음미하는 것은 제공해 줍니다. 우리에게 프로바이드 A with B라 그랬지? with 뭐를 제공해 줍니다? 시간을 제공해 줍니다. 반성의 시간과 그리고 평화의 시간을 줍니다. 됐죠? 예. 오케이. As we drink a herbal tea, 우리가 herbal tea를 마실 때 we can use, 우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떤 시간? to 뭐뭐 할 시간 있죠? to nourish, 영양분을 주다. nourish가 무슨 뜻이라고? 영양분을 주다. 영양분을 줄 시간인데, 야, 비옥하게 하느라 표도 돼요. 야, 야, 예. 영양분을 주다. 너, 야, 너, 예. 우리 she, 너, she. she를 주면 영양분 주는 거죠, 나무에다가. 아, nourish. 우리의 신경 시스템에 영양분을 주는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허벌티를 마실 때. 됐죠? 우리의 뇌는 리시브의 동사 표시. 주동사 나왔어, 안 나왔어? 주동사 나왔지? 그럼 뭐로 가야 돼? because 가야겠지. 야, 어제 들었겠지만 고등학교 2학년에서 어법 문제 틀린다 해서 안 틀린다 그랬어. 1학년 때부터 선생님하고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은 뭐 묶는지 아니까 웬만해서 안 틀린다고. 너 틀렸어, 맞았어? 어법. 너는? 너는? 모르겠어요. 시그널, 표시를 받습니다. 표시를 받기 때문에. 어떤 표시? 자, 서브트리 선생님 뭐라 그랬어? 미묘한 특징을, 그 식물의 특징으로부터 신호를, 미묘한 신호를 받기 때문에 우리 신경 시스템에 뭐인 거예요? 영양분을 주는 시간으로 뭐 할 수 있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허벌티를 마실 때. 됐지? 어? 네. 위에다 적을게요. 허벌티를 마시는 것의 이점. 허벌티를 마시는 것의 이점. 지금 이거 연습하면서 문법을 좀 위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문법을 좀 볼 수 있도록 하고, 뭐 여기에서는 뭐 따로 저기 할 건 없어요. 문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문법. 왜 이게 문제가 나왔는지를 알아야 돼. 알겠어요? 예? 예. 적었어? 예. 넘어가. 좀 빨리 나갈 거예요. 예. 자, 할게요. 몇몇 몇몇 인도어 플랜트들은, 자, 실내의 그 식물들은 컨트리뷰트 투 하게 되면 어디 어디에 기여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컨트리뷰트 투가 어디 어디에 기여하다고, 디스트리뷰트 하게 되면은, 디스트리뷰트 하면은 분배하다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컨트리뷰트가 나을 것 같으니까 컨트리뷰트 투. 그러니까는 인도어 식물들이 기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컨트리뷰트가 동사가 되는 거지. 그럼 비코즈분 일단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신스로 할게요. 기여하기 때문에 더 많이 이상적인 습도에 기여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형용사로 갈게요. 아이디얼, 이상적인 습도에 기여를 하고, 엔드 세모 치고요. 됐어? 자, 그리고 줄이는 것에 기여한다는데, 이거 리즈 승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인도 신문들은 기억, 아, 줄입니다. 동사로 할게요. 줄입니다. 더스트, 먼지를 줄입니다. 빌드업, 쌓인 먼지. 쌓인 먼지를 줄입니다. 됐어? 다시 할게. 이상적인 습도를 유지해주고, 아, 기여하고, 그리고 줄여주기 때문에, 쌓인 먼지들을 줄여주기 때문에, 그들은 돕습니다. 뭐를 도와? 먼지를 줄입니다. 콜드, 감기를 줄여요. 줄여줍니다. 엔드세모 치고요. 그리고 시부터 증상을 뭐합니다? 완화시켜 줍니다는데, 줍는데 잠깐만, 줍니다. 그들은 줄여줍니다. 어? 왜? 왜? 아, 관련된 증상들이지. 관련된 증상들이잖아. 그러니까 ET로 가야죠. 증상들을, 관련된 증상들을 줄여줍니다. 서치지. 예를 들면 소울스로트, 목이죠. 인후염.
and 그리고 패티규 피로들로 줄여줍니다. 몇 퍼센트까지? 30%까지 up to 밑줄 뭐뭐까지 됐어? 예? 네. 자 리듀스 줄여주는데 도움을 주는 건데 콜드에 1번 치고요 증상에 2번 치세요. 관련된 증상들. 그래서 엔드에 콜드와 심프톤을 줄여준다고 나온 거야. 이해됐지? 응? 자 앞에 거 이제 비코저오브 하는 거 신쓰고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텐드 슬래 텐딩 슬래인데 해제에 동사 표시해봐. 동사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주어가 있어야겠지? 그럼 명사 동명사에 들어요. 텐딩. 텐딩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이렇게 할게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이세 슬래 대물 슬래. 왜? 식물들이잖아. 네. 뭐라고? 식물들. 텐드2에서 돌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을 돌보는 것은 해즈 뭐뭐랑 관련한 거야? 관련되어 있는 거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가는 거야. 관련되어 있습니다. Be associated with 하면요 뭐뭐랑 관련되어 있다는 표현이야. 뭐뭐랑 관련되어 있다. 적어 좀! 저.. 아.. 네 뭐뭐랑 관련됐다? 압력인데 야 그들을 기르는 것은 혈압이 올라가겠어 내려가겠어 내려가는 거 리듀스 낮아짐 혈압과 이게 됐습니다 됐죠? 네. 콤마 동그라미 위치 밑줄 그리고 이 그것은 만듭니다가 되겠는데 혈압이 내려주는 형태가 되겠지? 네. 그럼 단수로 봐야 돼 복수로 봐야 돼? 단수로 봐야겠지? 엔드 이시니까 그럼 메이크스로 가는 거야 메이크 센스 밑줄 있고요 메이크 센스 하면 이치에 맞다는 표현이야 그리고 이것은 이치에 맞습니다 as 뭐뭐 뭐뭐처럼 뭐뭐 때문에 라고 하자 뭐뭐 때문에 가드닝 타임 액티비티 가드닝이 정원을 가꾸다지 ing부터 하죠 정원을 가꾸는 형태의 그 활동들은 can be 될 수 있습니다 뭐가 될 수 있다는 거 be 동그라미 쳐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쓰는 거야 pleasurable 기쁠 수 있고 and 세모 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뭐 할 수 있습니다 줄일 수 있습니다가 되겠지 그러니까 동사가 묶인 can be에 1번 치고요 and reduce에 2번 치세요 이렇게 걸리고 있는 거야 줄여줄 수 있습니다 됐음 안 됐음? 됐어? 네 exposing children to in the knife can help 밑줄 봐봐 또 동사 나왔잖아 그럼 주어가 돼야겠지? 네. 그럼 exposing이 돼야 되는 거야 exposing가 뭐냐면은 기준이 좋아하는 거 노출시키다 아이들을 to plant 식물에 노출시키는 것은 그 삶의 일찍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노출시키는 것은 can help 도와줍니다 누구를 도와주겠어? 데미지 그들을 아이들이 되겠지 네. 앞에 칠들이 있다고 속지마 주어가 칠들이 낼 때만 댐셀즈브가 되는 거야 지금 네. 주어는 누구요? 익스포징이 주어라 그랬지? 그럼 네. 데미 되는 거야 캔넬프 그들을 도움을 주는데 그들이 뭐 하는 것을 도움을 주는 거야? 따라서 헬프 목적어 목적 보호 목적 보호의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에 들어오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스트렝슨이 돼야 되죠 ING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이무니티 면역성이에요 이무니티 하면 면역 면역에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엔드 그리고 또 어디에 도움을 주겠어? 줄이는 데 도움을 주겠지 네. 스트렉슨의 1번 리디스의 2번 그래서 헬프의 목적 보호가 두 개 걸린 형태네요 이거 목적 보호였어? 그 위험을 5분 동그라미 5분 전체 사니까 뭐야? 알러지를 발전시키는 거가 되겠지? 네. 응? 응? 그 위험성을 줄여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뭐요? 인도어 식물을 집에서 기르는 것에 뭐가 되는 거야? 이점들이 되겠지? 네. 이점들이 지금 나열이 되고 있잖아 서술 전략 구조 자체가 네. 뭐 버슬래? 하우 버슬래? 뭐. 왜? 인도어 플랜트들은 그 양 깨끗한 공기의 양을 뭐 할 거야? 증가시키겠지 인크리즈 그러면 또 뭐가 나온 거야? 이점이 또 나온 거지? 그럼 게다가로 가야겠네 게다가 인도어 식물들의 그 양을 깨끗한 에어의 양을 증가시킵니다. 됐어? 네. 우리 집 안에 뭐 되는? 집 안을? 집 안에서 뭐 되는? 서큘레이팅 순환 되는 순환하는. 다시 갈게. 인도어 플랜트들은 그 깨끗한 공기의 양을 증가시킵니다. 우리의 집 안에서 순환하고 있는 순환하고 있는 능동으로 갈게요 수동 있지도 않았어 그리고 동사를 쓸 순 없잖아 알겠어요? 네. Circulating도 가로 열고요 앞 홈까지 가로 닫고 앞에는 에어 야 꾸며주는 표시해주고 Circulating인데 Circulate가 무슨 뜻이야? Circle 보였어 안 보였어? Circle 보여 안 보여? Circle이 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Circulation 하면 무슨 Circulate가 순환하다가 되는 거라고 이해됐지? 단어를 연상하면서 외우세요 그들은 또한
help 도움 줍니다. clean 깨끗하게 하는 것을 도움을 주는데 그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도움 준다. 우리의 집에서 by 동그라미 뭐 함으로써 by ing 필터링 하면서 필터가 무슨 뜻이야? 걸어줌으로써 뭐를 걸었어? 자, substance가 물질입니다. 그럼 어떤 물질? 해로운 물질. 형이 명사잖아. 명사꾸미니까 해로운이지. 해롭게 물질이냐? 해로운 물질이지? 해로운 물질들을 걸음으로써 우리의 집의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고 엔터테인먼트고요. 그리고 화학 물질들을 제거해 줍 이거 저 필터링 해줍니다. 됐죠? 네. 너의 집에서 발견하는 발견되어지는 발견되어지는 found chemical들을 breath 숨쉬는 것은이 되겠다. 그지? 네. 숨쉬는 것은 아, 또 ing로 할게요. 숨쉬는 것은 어떤 공기를 어? 정화한 공기, 정화된 공기, 정화된 공기를 마시는 것은 뭐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그들이 되겠지. 식물들이잖아. 식물들에 의해서 정화된 그 공기를 마시는 것은, 그래서 클린드가요 앞에는 에어 꾸며주는 거예요. 마시는 것은 누가 주어니? 브레스가 주었지? 응? 아니 이즈 쓸래 아쓸래가 아니네. 이즈는 돈 주느냐? 그 뒤에 거 봐야 돼. 나도 언니 동그라미 치고요. 어, 벗은 어디 갔어 또? 일단 너의 전체적인 건강을 더 좋게 만들다가 되겠지. 이즈로 가야겠네. 더 좋아지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은 아마도 이렇게 할게요. 또한 이것은 아마도 구체적으로 도와줄 겁니다. 동사 헬프에 동사 표시해봐. 헬프가 동사잖아. 이시 주어잖아. 그러면 동사하고 주어 사이에 있을 건 뭐밖에 없어. 형용사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치? 부사가 들어야지. 구체적으로 도와줍니다. 문제들을 도와줍니다. 서치 예를 들면 두통이나 알러지 같은 문제들을 도와줍니다. 됐지? 네. 자, 제목이 뭐야 이거? 실내 식물을 기르는 것에 이점. 좋은 것만 나왔네. 좋은 것만. 그치? 응. 근데 여기까지 쉬웠어? 어려웠어? 되게 쉬웠어. 식물을 기르는 것에 이점 이렇게 적어야 돼. 응? 네. 야. 문법 문제는 일단 됐는데 아씨 왜 이렇게 감이 안 잡히지? 이거? 올림푸스? 감이 안 잡히네. 짜증나게. 가자. 대월 아예 네모 치세요. 대월 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따라서 있다. 아이가 있으니까는 뭐가 있겠어? 랭귀지스가 주어가 되고 있는 거잖아. 그치? 복수가 온 거 확인했죠? 6000개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됐죠? 대략적으로 이거는 approximately로 가야 돼요. 대략적으로 6000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인더월드 세상에는. 자, 와스 쓸래, 위치 쓸래야. 됐어? 그치, 앞에 꾸며줄 수 있는 랭귀지가 있잖아. 그치? 네. 이 꾸며줄 수 있는 게 일단 위치밖에 안 될 거고. 그리고 이것은 아. is 야야 봐봐. 언어들이잖아. 그치? 네. 어, 언어들이니까 are 가야겠다. which are 그리고 이것들은 말해집니다. 아, by 누구에서? 70억 명에 의해서 사람들에서 말해집니다. 189개 나라에서 70억 명이 말하는 6000개의 언어가 있는 거야. 됐어? 이러한 언어들 사이에서 그럼 these 언어들이 되는데 사이잖아. 그지? 네. 어몽 친구 자몽 적으면 되겠죠? 어몽 둘 다 사이인데요. between은 두 개 사이고 어몽은 세 개 이상의 사이인데 여기서 많이 나왔으니까 어몽이 될 거야. 대어라 거기에는 225개의 indigenous 한이 있습니다. 자 indigenous 위 찍으세요. indigenous가 뭐냐면 토착이라는 표현이에요. 토착 225개의 토착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유럽 혼자서만 그 언어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야. 코마 동그라미 위치 밑줄 그리고 이것은 응? 이건 뭐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봤기 때문에 and is로 볼게요. 그 유럽에서만 225개의 토착 언어가 있다라는 그 사실은 is 약이죠. 러프가 약입니다. 약이에요. 약 러플이네요.
약 3%입니다. 전체 세상의 3%입니다. 우영아, 예. 대어라 또 네모치세요. 대어라 또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모험 밑줄 비교급이죠. 2분 갈게요. 더 훨씬 더 많은 인디저스 랭귀지들이 있습니다. 말하는 말해지는 언어. 말해지는 언어죠. 스포큰 인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말해지는 토착 언어들이 또 많이 있어요.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코마 동그라미. 그리고 이것은 그 사실은 이렇게 한다 그랬지. 네. 위치 밑에다 적으세요. And it 이렇게 돼야 돼. 푸츠가 돼야 돼요. 복수를 꾸며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푸츠. 그래서 And it 이것은 또 놓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을 these 나라들을 ahead 앞에 놔요. 세상이 앞에 놉니다. 됐죠? 네. When it comes to 밑줄 보세요. 뭐뭐에 관련하여 라는 표현이야. When it comes to가 무슨 뜻이라고? 뭐뭐에 관한 한 적으세요. 뭐뭐에 관한 한 그 언어에 그 숫자야 많은 언어야. 다시 많은 언어들이야 아니면은 그 언어들의 숫자야. 숫자. 그 언어들의 숫자에 관해서는 앞에 놉니다. 그러니까는 1등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있지. 이해됐어요? 네. 말하는 언어, 말해지는 언어. 그렇지. 왜 대답 안 하냐? 기준이는? 말해지는. 너는 왜 안 해? 뭐 79점 맞은 게 잘한 게? 아씨. 레벨에서 수준에서 어떤 수준? 개인적인 수준에서. 그럼 뭐로 한 거야? 형용사로 한 거야? 부사로 한 거야? 개인적인 수준에서 지금 레벨을 꾸며주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네. 레벨 꾸며주니까 아씨,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됐어? 형용사가 돼야겠죠? 개인적인 수준에서 많은 사람들은 말하는 거야? 말해지는 거야? 말합니다. 뭘 말해줘? 사람들이 말해지는 거냐? 진짜. 말합니다. 뭘 말해줘? 그 이상 말한다. 한 개의 언어 이상을 말합니다. 됐어? 임팩트 사실 그 세상 인구의 하프 반은 약 3.5억 명의 사람, 35억 명의 인구들이 됐어? 그럼 누구요? 야 요거 시험 문제 난다. 스피크 쓸래? 스픽스 쓸래? 스픽스요. 왜? 그게요. 응. 부분을 나타내는 하프가 주어야. 누가 주어라고? 하프 갖고는 판단할 수 있다 할수 없다 그랬어. 없어. 뒤에 꾸며주는 파플레이션이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단수로 본 거지. 네. 그래 안 그래? 네. 부분을 나타내는 건 뒤에 것만 보라고. 파플레이션이 단수니까는 스픽스 써야 되는 거라고. 알겠어요? 네. 시험 중에 나오면 애들 많이 틀릴 거라고. 한 가지 이상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세상의 반. 알겠어요? 네. 많은 언어들은 have 가지고 있습니다. 5만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그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individual speaker, 개개인의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어떻게 알아? 보편적으로 이렇게 할게요. 보통적으로 보통 normally 보통 알고 사용합니다. 오직 그 fraction을요. fraction이 파편이란 표현이고요. 뭐 파편을 다른 말로 하면 부분이란 뜻도 있겠지. 그 전체의 보커블의 단어의 그 부분만을 사용합니다. In everyday conversation, 매일 일상 대화에서. 됐죠? 피부부터 가로 열고요. 어떤 대화? 사람들이 사용되는 경우와 사용하는 하는 오직 몇 개에만 a few hundreds 몇백 개만 사용합니다. 됐어요? 네. 됐어? 네. 자 이게 니네 책에서 문제는요 일치 불일치 문제로 나온 것 같아요. 세 개의 가반수 인구가 한 개의 영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알겠어? 이거가 일치 불일치 문제로 나왔는데 적을게요. 세 개 언어의 특징. 세 개 언어의 특징 밑에다 적으세요. 세 개 언어의 특징. 적을 게 많아서 그래. 1 6천 개 2. 유럽에서는 225개의 유럽에서는 225개의 토착 언어가 있음. 가로 세계 인구의 3%.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3%가 225개의 언어를 쓴다는 얘기지. 자, 3.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언어의 수가
엄청남. 토착 언어가 엄청남. 4. 35억 명의 사람들이 한 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 4. 언어들은 적으세요. 4. 언어들은 5만 개의 단어. 적어. 언어들은 몇 개의 단어? 5만 개 이상의 단어를 가지고 있지만 됐어? 벗 적으세요. 벗. 벗. 사람들은 수백 개만 사용. 단어는 5만 개지만 전 우리가 국어 사전에 있는 단어를 다 쓰진다 쓰지 않는다. 쓰지 않는다는 얘기지. 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시 고등학교 2천 단어 이런 거 외우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야. 왜?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많이 배우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않냐? 그럼 작게 줄여주지. 이런 거 다 필요 없네. 몇 개 남았냐? 두 개인데 네가 그렇게 졸려하고 힘들어하면 선생님이 기분이 나겠냐 안 나겠냐? 자, 우리의 오브 앞에서는요 넘버블 커뮤니케이션이 앞에 있는 거를 꾸며주는 거야.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그러니까 니스가 붙어야지만 명사가 되는 거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우리의 깨달음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네. 뭐에 대한 깨달음? 넘버블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는 넌 동그라미 버블이 말이라는 표현이야. 됐어? 네. 언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넌이 붙었으니까 뭐가 붙었을까? 넌이 붙었지? 그러니까 이거는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깨달음은 또는 인식은 is vital 합니다. vital. 따라서 vital. 필수적인이라는 뜻이에요. 필수적입니다. 나도 언니 동그라미 치고요. 버들소가 분명히 나오겠죠? 버들소 동그라미 칙합니다. 뭐 뭐를 위해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요. 뭐라고요? 생존이니까 survival. 생존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한 for 뭐를 위해서? understand는 동사지? 명사가야겠죠? understanding을 이해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어떤 이해? 욕구, 감정, 이모션, 감정, and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과 필링과 그리고 욕구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또 뭐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겁니다. 야, 넘버블이 이거요. 표정, 몸짓. 알겠어? 네. 연구는 드러냈습니다, 드러내졌습니다. 야. 드러냈습니다. 그렇지, 능동으로 가야겠죠. 드러냈습니다. 끊어주세요. 능동, 이거 BPP 들어갔으니까 능동이 아니지. 이거요? 그렇지, 앞에 거지. BPP가 들어가 있잖아, 뒤에 거는. 이런 걸 빨리 봐야 되는 거야. 드러냈습니다. 자, 봐봐. 댓을 드러냈는지, 왓을 드러냈는지야, 그지? 네. 데디아르인지, 왓인지를 봐야 되는데, 메시지의 주어 표시, between부터 가로 열고, 인디비주얼까지 가로 닫고, 그 개인들이, 개인들 사이에서, 사이적에서, 뭐, 사이의 그 메시지들은, 컨베이 전달합니다. 능동태로 갈게요. 전달합니다. 55%를 전달합니다. 몸으로부터 55%를 전달하고. 야, 일단은 조동사 목적어 다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요. 다 나왔으니까 대수로 가야겠지. 예. 대디아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인들 사이에서의 그 메시지들은 55%가 어? 네. 개인들 사이에서 메시지는 전달합니다. 전달되어지는 거야? 전달합니다야. 되는 거죠. 전달. 어? 전달되어지는 거잖아. 그럼 뒤에 거로 가야지. 그지? 미안하다. 전달되어집니다. 55%를이 아니라 55%가 전달되어집니다. 38%는 어디로부터? 목소리로부터. 그리고 7%는 어디로부터? 말로부터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논버블적인 요소는 몇 프로란 얘기야? 55%에서 38이란 얘기지? 네. 나머지 7%만 뭐로? 언어적인 걸로 가는 거고 목소리와 그리고 몸으로부터가 55%니까는 몇 퍼센트야? 결국 55 더하기 38이니까 얼마냐? 55 더하기 38이면 93. 93%가 논버블이라는 얘기야. Considering 생각해보면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능동이죠? 네. 이것은 it is 형용사예요. 뭐라고요? It is 형용사. Amazing으로 가는 거죠? 이것은 놀랍다. 그러면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는 건 부사가 되니까 absolutely가 되겠지. 어, 됐지? 됐어? 네. 다시 간다. 이것은 absolutely가 무슨 뜻이야? 정말로 이런 표현이야. 정말로.
어, 절대적으로 정말로 어메이징 놀랍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it is. It is that. 네. It is that이잖아. 그러면 it은 가짜 주어, that이는 진짜 주어가 되어야겠죠? 네. 넘버블 커뮤니케이션은 is not 아닙니다. 뭐가 아니야? 우리의 교육 시스템에서 가르쳐지는 거야, 가르쳐지지 않는 거야? 가르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보면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니잖아. 모든 아이들은 should give 줍니다야 should give 받아야 됩니다. 공식적인 공식적인 펌월로 할게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가 되겠지. 그럼 PPP로 가겠죠. 뭐 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컴프레인드가 이해하다요. 투 컴프리게이트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미 그렇지 대 이미 알 아니지 따라서 그들은 알고 있다 무의식적으로 서브컨셔스 하면요 무의식이란 표현이야 다시 따라서 그들은 알고 있다 무의식적으로 뭐를 목적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와스로 가야겠지 그러니까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됐어? 잠재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됐어? 네. 더 위대한 이해는 understanding은 넘버블 커뮤니케이션의 이해는 will enhance 강화시킬 겁니다. 뭐를? 질을. 누구의 질? 우리의 삶의 퀄리티 질을. 됐어? 질을 강화시킬 거고 능동이죠. and 그리고 또한 줄 겁니다. 우리에게 뭘 줄 거야? 능력을 줄 거야. 어떤 능력? to 다음엔 동사 원형 쓰는 거지. 뭐만 능력이니까 관계하는 능력을 줄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더 뭐를 가지고? 더 큰 디그리, 등급의 이해를 가지고 오브니까 언더스탠딩이 돼야겠죠? 그죠? 이해를, 이해 등급을 관련시켜 줄 겁니다. 콤마 동그라미 뭘 ING야? sympathy 동감 적으세요. 동감, 공감 and 그리고 패션이 열정이야. 뭐라고요? compassion은 연민 연민을 여기서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럼 이 글의 제목은 뭐였었냐면요. 비언어적인 자,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중요성이에요. 적으세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중요성. 됐습니까? 네. 자,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밑줄 그리고 밑줄 그으세요. 청소고 수준의 문제에서는 이 정도로 날 수 있어요. 넘버블 커뮤니케이션 첫 번째 줄 빨리 찾아. 첫 번째 문장에서 넘버블 커뮤니케이션 밑줄 형광펜 밑줄 하나 둘 세 번째 문장에서 또 넘버블 커뮤니케이션 또 밑줄 하나 둘 마지막 문장에서 넘버블 커뮤니케이션 밑줄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N으로 시작하고 C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은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 저거는... 실제로 이렇게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이렇게 안 나온다고? 저는 안 나와요. 서술은 문장에서? 네. 무조건 문장 쓴다고? 문장 쓰는 거랑 해석하는 거랑 끼어넣는 거 안 나와요. 가로치고서 여기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이런 거 안 나온다고? 이거 안 나와요. 한 번도 나온 적 없어? 네. 누구 시험지 얘기하는 거지? 이게 나왔었는데? 어디지? 상당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상당고는 이런 걸로 안 나. 해석도 못 하냐? 근데 문제로 나올 것 같아. 아니야. 공통으로 들어갈 거야. 아씨. 자, 좀 더 일단 보자. 나도 언니 밑줄 긋고요. 버들쏘 밑줄 긋고요. 첫 번째 문장 나도 언니 버들쏘 나도 언니 버들쏘 두 개가 비슷한 게 묶여서 지금 퍼퍼가 묶여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네. 그리고 퍼퍼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ing 형태 또는 명사 형태로 나온 거 보이죠? 됐어 안 됐음? 됐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실수했던 부분 두 번째 문장에서 아 컨베이드 밑줄 긋으세요. 아 컨베이드 전달하는 거야 전달되어지는 거야?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거지 이런 거 조심해야겠지? 나도 틀렸잖아. 물론 나는 맞출 수 있었어. 시험에서 한 번 더 볼 테니까. 새끼들 봐라. 응?
자, 혹시 니네 학교 선생님들에서 좀 나오면은 선생님이 쓰라고 하는 거나 영장 문제나 해석 문제가 나오면은 밑에서 두 번째 문장 Every child should be given formal instruction to comprehend 그 밑에 부분 있죠. What they already know 이거 있죠. 이미 알고 있는 subconsciously 잠재의식적으로 됐죠? What부터 밑줄 What 꾸며줄 수 있는 게 없고 꾸며줄 수 있는 게 없고 그럼 대도 올 수 있고 왓도 올 수 있었는데 접속사 대시냐 선행사를 포함해서 아시는데 주어 동사로만 이루어진 문장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시 안 됐던 거야. 알겠어요? 왜? 노의 목적어가 없었잖아. 그래서 왓으로 들어갔으니까 이런 거 조심하면 될 거야. 넘어가자. 다른 건 할 만해요. 라스트 원이 조금 깁니다. 그리고 선생님 내가 만약에 니네 학교 선생님이면은 나는 이 마지막 문제를 꼭 낼 거야. 끝까지 잘 마무리를 졌는지 안 졌는지. 그지? 그렇겠지? 네. 그리고 이해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첫 번째 문장을 잘 해야 돼요. 대어라 거기에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됐죠? 예.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후로 갈게요. 후. 후즈 아니에요. 아규에 동사 표시할 건데 지금 몇몇이잖아. 그럼 단수야 복수야? 후는. 복수니까 아규로 갈게요. 몇몇 사람들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됐지? 주장하는 몇몇 사람들 뭘 주장했나 볼까? 대슬 쓸 거냐 와슬 쓸 거냐야? 따라해보세요. 그 언어의 멸종은 멸종이라고 돼 있나? 여기서는요 잠깐만요. distinction 특징은 멸종은 멸종은 extinction이에요. 멸종은 언어의 멸종은 누가 주어니? 이즈가 주어지? 네. 이즈 뭐뭡니다? 아 이즈가 동사죠? 멸종이 주어니까 이제 뭐뭡니다? 단지. 단지 쓸 때는요 뭘 쓰는 거야? Mary. 단지 증상입니다. 주어 목적 보호 표시해줘. 그럼 주어동사 보호 완벽한 문장으로 왔지? 그럼 대시 되는 거지. 만약에 여기 심프톤이 없었으면 뭐가 되는 거야? 와시지. 다시 갈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주장을 했어? 그 언어의 멸종은 이제 단지 증상입니다. 뭐의 증상? 더 점차적인 야, 에볼루션을 꾸며주고 있잖아. 그럼 형용사지. 명사가 꾸며준 거 형용사가 꾸며주겠지? 그레졸이 될 거예요. 그레졸, 점차적인 진화의 증상입니다. 누구의 증상? 우리 종의 진화의 증상이고. 됐죠? 네. 콤마 찍혀있고, 위치 쓸 거냐, 웨어 쓸 거냐지? 네. 그럼 뒤에 거 또 보자. 따라하세요. 유니버전. 파티큘러. 커뮤니케이션의 주어 표시. 커뮤니케이션은 프라이즈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 아, 중요하게 여겨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래서요, 여겨지는 거니까 이즈 프라이즈로 할게요. 여겨진다. 그럼 주어 동사로 끝났잖아. 그지? 근데 여겨지는 거는 BPP로 쓰이잖아. 그럼 목적어가 없는 거야. 목적어 앞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위치로 가야죠. 외연은 안 되고요. 그 보편적인으로 갈게요. 유니버절. 보편적인 그 의사소통들을 여겨진 중요하게 여겨지고 and 그리고 증가하는 거야? 증가되어지는 거야? 하는 동질성은 homogeneity 동질성은 단지 혁명적인 혁명의 뭡니다? 부수적인 결과 사이드 이펙트입니다. 됐죠? 자 사이드 이펙트 네모초 이거 빈칸처럼 나올 수 있어. 이따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야 지금 이거 읽어볼게. 선생님이 한글 옆에 있는 걸 읽어봐. 언어의 멸종 사멸은 점차적인 인간의 진화 점진적인 인간의 진화에서 단지 하나의 증상이고 그 속에서 보편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증가하는 동질성이 단지 진화상의 부수적인 결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너 읽고도 영어가 이래. 무슨 얘기인지 할지 모를 때 있어도 이 니네가 읽고서는 딱 핵심을 잡아야 돼. 알겠어요? 네. 저거 1. 언어의 소멸 땡땡 문장에 대한 얘기야. 이게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지 니네들이 다른 밑에 있는 문장들 다 이해할 거야. 자, 지금 요약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자, 인간, 언어의 소멸 멸종은 인간 진화의 과정. 적으세요. 인간 진화의 과정. 자, 그 다음 줄 할 거야. 그리고
보편적인 의사소통은 진화에서의 여기 있어요. 이 보편적인 언어 보편적인 언어의 의사소통은 진화의 사이드 이펙트. 사이드 이펙트가 뭐예요? 부작용이라 그랬지. 부작용이라는 건 다 나쁜 게 아니야. 원래의 목적과 다른 형태가 나타나는 거야. 알겠어요? 네. 응? 기준이가 스트레스 풀려고 담배를 폈어. 근데 머리가 좋아졌어. 그럼 이것도 사이드 이펙트라고. 목적하고 다르게 나타났으니까. 끊어. 네. 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안 됐어?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그 문장을 끊어서 이해를 하면 될 거야. 진짜 이거 선생님 잘해주. 지금 니네들이 잘해야 돼. Obviously로 갈게요. 명백히 분명히. There could be, 네모처. There are, there is는 있다 없다라는 거 비동사 나왔잖아. 그럼 있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There 있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엄청난 뭐가 있을 수 있어? 이득들이 있을 수는 있을 거야. 끊어주세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in the world,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스포크 말한다면 뭐를 말한다면? 똑같은 언어를 말한다면 이득이 있을 수 있어. 됐죠? 여기까지 끊어주세요. 자, if 동그라미 쳐봐. 스포크 동그라미 쳐봐. 지금 뭐가 나왔어? if 다음에 과거 동사가 나왔지? 네. 그 위에 제 there could be에 could 동그라미 쳐. 동사 원형 동그라미 쳐. 이걸 맞춰줄 수 있어야 돼. 따라서 if 과거 동사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됐어 안 됐어? 몇몇 산업들은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면 많은 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몇몇 산업들은 이미 벌써 already reflect 반영합니다. 뭐 이거 반영되어지는 거 아니지? 반영합니다라고 할게요. 반영합니다. 리플렉트해요. This 이것을 반영하고 with 언어를 가지고. 됐죠? 네. 됐어? 네. 언어를 가지고. A must. Must를 뭐라고 해야 돼? 필수로. 영어를 필수로. For 뭐를 위해서? Pilot에게는. 또는 뭐에게는? Traffic controller. 교통통제나 에어 교통통제나 파일럿들에게는 뭐가 된다? 필수로 의무로 영어를 가지고 이것을 뭐하고 있습니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됐어? 네. 그러니까는 지금 언어나 비행기나 파일럿들은 지금 뭐가 되고 있다는 얘기야? 언어가 하나란 얘기지? 네. 하지만 It is clear. 이것은 분명합니다. 끊어주세요. It is clear. It is 형용사니까요. 진주어 가져오러 갈게요. What이냐 대시냐? 빨리 찾아봐. 너 대어라 대모초. 그치 대시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뭐가 있어? 뭐 앞에는 머치스트리 이븐 파워라시라고 했지? 이때 파는요 훨씬이라고 생각했어요. 훨씬 더 많은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뭐보다는? 편리함보다는. 단지 편리함보다는. 됐어? 단지니까 우리 뭐 써야 돼 이번에? 매어 써야 돼요. 형용사가 형용사잖아 지금은. 이 문장 별표죠. 끼워넣기. 끼워넣기 문제. 나오면 끼워넣기 문제로 나올 거야. 야 위에 지금 but 위에 부분은 뭐가 나올 거고? 이점 장점이 나오겠지? 네. 지금부터는 뭐가 나올 거고? 단점 나오겠지? 갈게요. As language are lost, 언어들의 잃어버림에 따라서 are lost, 즉이 are lost, 잃어버림에 따라서 사라짐에 따라서 are lost예요. 그것의 방식은 whole은요 콤마 찍힐 거 whole이죠? 전체에 따라 그 콤마가 아니네 미안하다. As에 따라서 나 이거 후지로 봤어요. 그 전체의 방법은 삶의 그 방식과 그리고 지식의 그 a set of로 할게요. 1년의 그 지식들은 아마도 어떻게 될 겁니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be lost 이렇게 할게요. be lost 사라지게 될 겁니다. along with 뭐뭐와 함께 along with가 무슨 뜻이라고? 뭐뭐와 함께 사라질 거야? 언어들과 함께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통일되면 삶의 다양한 방식들과 그리고 1년의 그 지식들도 같이 어떻게 될 거야? 함께 없어질 겁니다. 됐어? 나도 언니 동그라미 치고요. 자 별표 쳐. 서술형 문제 이거지. 나시 문장 앞에 쓴 건 주어와 동사가 어떻게 될 거야? 도치가 되겠지. 그럼 두 갈게요. 주어는 누가 되는 거니? complex religious가 주어가 될 거고요. and social ritual이 주어가 될 겁니다. 됐어? 네.
disappeared 동사긴 동사인데요. 앞에 지금 두루 갔기 때문에 원형 형태로 쓸 거예요. disappeared 아니면. 됐어? 원래 문장은 이거였어. 따라하세요. 복잡한. 종교들과 그리고 사회적인 의식은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됐어? 근데 나도니가 앞으로 가니까 disappear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던 거야. disappear라는 동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는 동사 두가 나간 거야. 알겠어? 네. 어? 이게 중요한 거야. 도치라고 적었어. 도치. 응? disappear가 나갈 수가 없어도 둘을 준 거예요. 자, 그리고 나도니가 쓰니까 뒤는 뭐가 나올 거야? 벗 얼소가 나오겠지? 네. 벗 동그라미, 얼속 동그라미. 또한 오럴, 오럴. 오럴 기준은 오럴 그지? 오럴이 네. 뭐야? 오 전신의 번쩍들은? 어 그렇지 구강이지. 입으로 전해지는 그 역사들은 구강. 네. 어 입으로 전해지는 것들은 따이 또한 뭡니다? 죽는 거는 단수로 저기 수동이 아니야 능동인 거야. 뭐라고요? 능동이야. 또한 따이 죽을 겁니다. 아다이가 아니에요. 쓰로 뭐를 통해서? 결여지. 리치 풍부함이냐? 아 렉크. 결여지 렉이죠. 뭐의 결여? 왜 흥분을 함? 오브텔링. 말하는 것의 결여를 통해서 죽게 될 겁니다. 됐어? 네. 정보는 단수로 옵니다. about 플랜트, 식물에 대한 정보, 동물에 대한 정보, 그리고 environment, 환경들의 정보는 게더드 모여진. 게더드로 가야겠다. 게더드 모여진. through the generation. 그 세대를 통해서 모여진 그러한 정보들이 may never 아마도 결코 전달될 거야 전달되지 못할 거야 전달되지 못하겠죠. never passed on 전달되지 못할 겁니다. 수동이죠. 됐어? 네. 그리고 그 인간의 인벤션 발명에 결여야 발명의 풍부함이야. 그 풍부함이 됐어? 야 인간의 발명의 풍부함이야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 능력들이 이렇게 꾸며내는 능력 이야기를 꾸며내는 능력에다가 네모 치세요. 한글에다가 이걸 인벤션이라고 한 거라고. 인간의 이야기를 꾸며내는 그 발명의 그 풍부함들 코마 동그라미 쳐 동격이죠? 우리의 독특한 재능 유니크한 재능 오브 동그라미 아니지 동그라미 그쵸? 말하는 거 뭐에 관해서 우리는 따라서 우리는 본다 멋멋을 뭐뭐쓸 리스 없어 지금 안 나왔잖아. 그럼 와스로 가야겠지. 우리가 우리 주위의 것들 우리 자신의 주위의 것가 된 거지. 그럼 뭐 뭘 써야 돼? 지랄하네. 어스가 돼야 돼. 우리들 주위에서 그 보는 그 것들에 관한 그 이야기하는 그 독특한 재능 우리의 그 발명들의 풍부함은 우드 비 어떻게 된 거야? 더 뭐 해줄 겁니다? 푸어로 해줄 겁니다. 됐죠? 뭐 써야 돼? 푸어로의 이하리 동그라미 쳐. 비교급이니까 뭐 써야 돼? 매우 훨씬 더 형편 없어질 겁니다. 됐음 안 됐음? 됐지? 이거의 주제가 책이 뭐냐면 언어가 없어지면서 우리도 같이 잃어버리는 거를 찾는 게 문제였던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자 3번 문제 3번은 무조건 별표 5개 이거 시험지 무조건 나. 자 끼워넣기 문제 형광펜 드세요. 끼워넣기 문제 끼워넣기 문제 뭐가 끼워넣기 문제로 나온다 했어 선생님 아까? 법문장이었어요. 법문장 무슨 문장? 만약에 서술형 문장 나오면 어디 조심하라 그랬어? 나도 언니 조심하라고. 뭐 조심하라고? 나도 언니 뭐가 됐으니까 어피어 때문에 어피어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뭐가 나왔으니까 두가 앞으로 나왔으니까 알겠어? 어디 있어? 어 두가 앞으로 나왔어. 왜? 도치 때문이야. 주어 동사 도치가 됐어요. 이해됐음 안 됐음? 됐어요. 자 혹시 빈칸 추론 문제로 나오면 언어의 사멸, extinction, 랭귀지가 빠질 수도 있고요. 사이드 이펙트도 빠질 수 있다 그랬지 빈칸 추론으로? 네. 그죠? 부수적인 효과들이야. 됐어? 네. 어. 됐어요.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고생들.